부모님이 누구님? 오늘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모님인지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부모님들 무대 위로 나와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저기 아드님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아유, 우리 아들은요, 키도 크고요. 오. 얼굴도 조망만해요. 이야. 옛날에 그 드라마에 막 이렇게 한 친구도 그냥 하는 그 발리에서 생긴 저... 조인성 씨요? 예예예, 어, 예, 예. 그 아. 친구랑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그 엄마. 야, 여기 또 왜 나왔어, 시기야. 뭐 첫 판부터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여의도 벚꽃 축제 가게 돈 좀 줘. 이 띨띨한 시기야, 벚꽃이 피질 않았는데 뭔 놈의 벚꽃이야? 시기 그냥 나 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돈 좀 주라고. 네가 뭐 벚꽃놀이 여기 벚꽃 보러 가는 시기야? 맨날 번데기 처먹으러 가는 거지, 시기야? 너 작년에도 가가지고 한 손에는 번데기 들고 벚꽃 구겨가지고 어, 엄마 벚꽃이나 대가리 다 쏟았잖아. 대가리부터 발끝까지 번데기 찌린 내가 찌린 내가 아주 그냥, 그냥. 엄마, 그건 그거고. 엄마, 혹시 내 거 집에 있는 침대에 있는 곰인형 살짝 비고 잤어? 안 비었어. 내 눈 똑바로 바라봐라. 공자가 살짝 흔들리는데? 야, 잠깐 살짝 기댔어. 또 왜? 왜? 엄마, 왜? 어떻게 인형이 이렇게 그, 겸손할 수가 있지? 아니, 어, 어떻게 인형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 아니, 엄마, 뭐야, 아니, 이거 봐봐, 엄마. 엄마, 이거 봐봐라. 지 마음대로 엄마, 이거 봐봐. 아니, 어떻게 용량, 이렇게 비고 잤냐고, 엄마. 아니, 용량, 어떻게 그만해, 시켜, 그만해, 그만해, 시켜. 곰돌이를 왜 가져? 어, 저게 뭐여? 그만해, 시기야! 들어가 망치 떨지 말고, 시기야! 엄마는 지금 너 장가 보내려고 얼굴 팔고 있는데 이러면 어떤 여자가 널 좋아해? 엄마, 나 최소 FX 크리스탈... 뭐? 아니, 크리어 뭐? 뭔 소리야? FX 크리스타일 스타일! 이게 연결돼서 어려워! 엄마, 꺼내 봐! FX 크리스탈 스타일 방수아! 방수아! 아, 뭐 안 놀았는데 이렇게 아프지? 야, 뭐 한다고 그래서? 나 어떡해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어머, 용명아, 들어가, 용명아. 내가 그 사람의 언니! 모르겠어요? 어머, 용명아. 나 어떡해요, 당수! 들어가! 지금도 가면 좀 안 돼, 그냥! 어, 어머, 진짜. 어머! 그만해, 아들한테! 시키야, 여기 또 있어, 시키야, 들어가! 시키야, 들어가! 들어가, 시키야! 들어가! 아, 들어가! 저 시키야, 어떻게 가면 좋을까? 내가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어머니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항상 밝게 사는 이번 완패 엄마 김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저기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아들은 어? 인간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오. 훌륭한 국악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야. 바로 그것은 예. 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어. 저도 국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머니도 국악인이세요? 아니요, 아리랑치기요. 예? 술 취한 사람들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해요. 술이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친한 척 하면서 다가가야 되는데 네. 제가 낯을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인 1조로 함께 아리랑치기를 했던 동료가 왔습니다. 아, 동료분이 왔어요? 나와라! 융이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아리랑치기 동료 방금날의 미터. 저희가요 굉장히 일할 때 합이 잘 맞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 술 취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저희가 바로 기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네. 어떻게 멀쩡한 사람한테 기술이 아, 들어가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다가 가다가 그냥 툭 떨어뜨려. 아이고, 떨어뜨려. 아이고, 어머니,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음악 주세요. 와, 아, 아이고, 뒤에 간다고. 안 된다 싶으면 와서 정말 한 마리 웰시코기 같아요. 저는 저렴하게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어머니는 저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저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정말 칼같이 하거든요. 어,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머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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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야, 우리 알겠습니다. 야,
너무 멋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융이야. 왜? 그만 좀 우려먹어. 이 하나 가지고. 어? 사골도 이 정도는 안 우려먹겠다. 야, 나도 너처럼 나 혼자 산다 하고 비디오 스타 뭐 이거 안 해. 야, 너 혼자 다 해먹으면서. 아, 그런 얘기를 해. 야, 그리고 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나 혼자 산다? 예. 너 혼자 안 살잖아. 제 집에 드나드는 남자가 영식이하고. 영식이야.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진짜. 야, 뭐라는 거야, 움파룸파족이 이게? 뭐? 아이고, 하나는 니콜라스 케이지고, 하나는 뭐 움파룸파. 어머, 너무 웃으십니다. 웃지 마세요, 고창석 씨. 왜 웃는 거야, 지금? 아우, 진짜 여기 그 감독 선생님 잠깐 불 한번 꺼주세요. 왜? 아니, 왜요? 아무도 안 볼 때 두 대가리를 부셔버려. 야, 들어가, 들어가. 잠깐만요. 근데 잠깐, 니네 둘이 신발을 신은 거야? 신은 거야? 140도는 그러나? 140kg도 그런가? 어, 선생님 노란 대가리 보라. 노란 대가리야, 노란 대가리. 잠깐만. 어, 왜? 아, 왜요? 어머, 내가 자주 보던 사람이 여기 있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너 미스 황이지? 언제 제가 그랬죠? 언제 봤죠? 너 미스 황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초면입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미스 황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 떨어지기 전에 얼른 <어린이. 웃음> 미스왕 아니야 너? 저 어서 가실게요! 자, 계속해서 우리 아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프네. 아이고, 아버님 다리를, 네. 다치셨어요. 예, 그럼 여기 앉으세요. 예,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프시니까, 예, 앉아서 그, 얘기하세요. 예. 제가 딸이랑 운동을 하다가, 예, 예. 기구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양쪽 발목을 다쳤어요. 많이 아프셨겠다. 아이고, 예, 예. 뭐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님, 여기, 예. 저기 발 기부수한데 이거 철사가, 아. 좀 삐져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아이고, 이거 내 정신 좀 봐. 이, 예. 기부수를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막 긁어대요. 간지러운데 원래 젓가락으로, 아, 막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안 되니까 깊숙한 데서 이렇게 막 긁다 보니까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다 보니까 아주 시원해요. 어. 저 신뢰가 안 된다면은 저 제 세 번째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다리 아프지 마세요. 다리도 멀쩡하지 않은 양반이 저기.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저 계속해서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그. 저희 딸이 참 싹싹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못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아빠 운동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거 이름 뭐지? 저 뒤에 완력기? 아, 갖고 오셨어요? 예, 예. 그거 잠깐. 예. 저도 아, 예, 이거를? 어딜 가나 이제 다리 운동을 못하니까 이거를 어딜 가나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뭐 엑스레이 찍을 때도 잠깐, 예. 하고 놔두고, 네네네. 산책할 때도 이거 한 100개씩 막 계속 하고. 근데 이제 막 물리치료 받을 때 이거, 네네. 적외선 조명 밑에서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놀랐네요. 아, 예, 예. 혼자 된 지가 제가 오래돼서.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분들의 집 비밀번호를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바꿔놓았다면 우리 부모님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비밀번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친구들의 삶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 젊은 친구들이 결혼했죠.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왜 차이가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야, 엄마. 엄마, 나 옥매화과 사먹게 돈 좀 줘. 옥매화과가 뭐야? 옥동자 메가톤바 와일드바디 까맣고. 들어가. 아주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나빠졌어. 들어가, 예, 들어가. 아, 엄마, 엄마는 왜 자꾸 아들 키를 죽여? 아니, 엄마 그런 말도 몰라? 보이스비 앰비셔스 몰라? 그 뭐야? 그러니까 보이스비 앰비셔스 몰라? 뭐냐고? 그러니까 몰라? 뭔데? 모르냐고? 뭐냐고? 그니까 아예 몰라. 그럼 뭐냐고?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뭔데? 시기야, 너 뭔데? 몰라. 시기야, 들어가, 시기야. 들어가. 야. 뭐? 물 꼬라봐. 시기야, 진짜. 안 꼬라봤어. 가라고, 시기야, 가. 야, 물 꼬라보냐고. 빨리 가, 이 시기야. 겁나게 처맞기 전에 들어가. 들어가, 진짜. 야! 이게 진짜 아우 감사합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사실 저는 이분들 중에서 가장 걱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왜냐면은 이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 그렇죠. 지금 뒤에 저 응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 모셔도 될까요? 어 예예. 예. 아 동료분들이 나왔었어요. 어. 자 동료분들 어디 계세요? 아이고. 네, 아유. 지금 같이 이제 어우 예 병원에서 바로 오셨구나. 예예. 예,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 같은 병실 사용하고 있는 축농증 환자 김민호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병실에 있는 치료 환자 이정수입니다. 예. 이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아, 그래서 또 아버님 저 링거까지 이렇게 챙겨갖고 나오셨구나. 아, 저 이거는 링거가 아니라 예. 제 샤워기예요. 아, 어머 세상에 너 이번에 신상 루즈 샀어? 울트라 바이올렛 레드. 야 너 집에 이리 와봐. 너 이거 이에다가 이거 루즈 묻히는 거 이거 뭐 아주 그냥 별로야. 아니 이렇게 해. 어머 예쁘다 얘 아주. 근데 내가 지금 술 가지러 올 텐데 내가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손님하고 개수작 부리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되지나? 뭐야? 이게 뭐야? 짜구짜구! 아 이게 뭐야? 짜구짜구! 아유 세상에나. 아 뭐야 이게? 술 가지고 온다. 어, 저 언니 묶어놓고 싶다. 왜? 저기요. 네? 어, 나 지금 같은데. 재성건설 황 회장님 아니세요? 날 알아보는 건가? 아니 왜 이래요 몰골이 이게? 아이고 박 사장에게 10년 전 납치 감금돼서 자신의 남대로 살 거 아니면 평생 여자로 살라고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네. 아니 더러워요! 아니 내가 지금 더럽다고 실화수가 완벽하게 꾸미질 못했구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냐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 내 콧대를 태백선으로 만들어줘. 에? 멋진 T존과 어떤가? 아이 뭐야? 야 이거 사망용이야 뭐야? 저기요 탈출할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아, 그렇구만. 저기 음식 보이나? 에. 저기에 독을 타서 이따 박 사장에게 먹여서 우리가 탈출하자고. 아 징그러워. 가세요. 됐어 음식 가지고 출발이야. 자 가져와. 어! 어서! 언니! 언니! 세상에나. 너무 놀랬어 언니. 어 무슨 약을 타고 있었나? 아니야. 이리 와봐 미스왕. 발사믹 소스. 발사믹 소스. 너네가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지? 어, 미안해 언니. 오케이. 너네가 그렇게 나가고 싶다 이거지? 그럼 오늘 내보내줄게. 게임을 통해서 한 사람만 여기를 나갈 수 있고 못한 사람은 요 앞에서 이 사람 얼굴에 대고 감금 속을 불러야 해. 오늘의 꿈의 속에 우리 나랫바 게임부의 경우가! 오늘의 게임은 고통 참기입니다. 아. 다리에 왁싱 테이프를 붙였다가 뜰 때 소리를 지르면 지는 거예요. 오, 너무 좋다. 감사해요. 야, 네. 야, 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거 꼰대 그거. 뭐 이렇게 멀쩡해서라. 그러니까 너 이거 나 그거 벗어주고 가.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 어머, 아이 뭐예요, 아유. 자, 게임을 시작해 볼까? 누가 먼저 시작해 볼래? 내가 먼저 하겠어. 이 더러운 박 사장, 오늘로서 끝이야. 자. 자, 스타킹 하나 찢어봐. 이 스타킹을 신는 것도 오늘이 끝이구만.
자. 오늘을 위해서 아주 풍성하게 길러보았지. 오케이. 아 이거 이쪽도 해야죠 이쪽도. 자 기다려봐 한쪽 무슨 손인가? 하고. 이쪽도. 아 이쪽도 해야죠. 자 한쪽 아니야. 하고. 팔... 잠깐 리허설 때 한쪽만 하고. 다리 두 개 내줄게. 어 잠깐만 어이 겨드랑이도. 앉으세요. 야. 하지 마. 그래도 여기 여기서 여기 먼저 하고. 올해 욕을 안 하기로 다짐을 해서 자. 너희들에게 욕을 하지 않겠어.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참으면 자. 어차피 털이야 또 자라는 거고. 다리 뻗고. 아니 뭐 입에 뭐라도 물려드려? 아니 아니야 기다려봐. 독국물이 묻은 빵이라도. 입에. 자. 아 샐러드까지 추가해줬구만. 자 간다. 하나 둘. 아! 하나 둘. 아! 어! 어! 이 마시고만. 자자자자 자, 자, 앉아. 앉아. 겨드랑이 할 거야. 너 안경 너 기억했어. 겨드랑이. 넌 이따가 끝나고 네 턱을 돌려버리겠어. 그만두지 않게. 겨드랑이 겨드랑이. 해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이쪽 가세요. 아 이쪽 이쪽에 이쪽에. 아 왜 내가 해요 이걸? 빨리 해. 아니, 나는 뭐야? 해? 내가 하고 싶어 했어! 자 에이 아이 미안해요 아이 미안해요 아이 아이 미안해요 아유 어 이렇게 붙여야지 아, 붙여 야! 야 그러면 겨드랑이가 털이 여기만 있는 사람이 야! 야! 이거 두 번 해야 되잖아 아이 미안해요 야! 긴장해 아 빨리 해요 아이 미안해요 하나 아유. 둘 셋 아! 나 이거 떨어지지 마! 잘 만들었다 끈끈이 자자 반반 남았나? 어, 이, 이걸 참 어떠니? 어, 잠깐만 겨드랑이가 안 떨어져 야 이거 이거 봐봐 아이 미안해요 자자자자 미안해요 오케이 기다려다 오늘 잃을 거 없어 이제 자. 미안해요 자 이영지 컴온 억울하다 넌 이걸 참다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자자자 올려 올려 미안해요 리허설 때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어 아 한 수 더 봤어 왜 미웠어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